꿈을 꾸물 꾸물. 귀여운 아기가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으려나 봐. 어라? 그런데 간식을 먹을 도구가 없네. 안 되겠다. 우리 귀여운 아기가 편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자. 1부터 12까지 숫자를 연결하면 된다고. 자, 그럼 1부터 출발. 1부터 시작해서 2로 갔다가 3으로 쭉, 그 다음엔 4로 이어주자. 다음에 5까지 쭉. 자, 6으로 갔다가 다시 7로 꼬불꼬불 계속 가보자. 그 다음엔 8, 그 다음엔 9. 다시 위로 가보자. 10. 오, 이게 뭘까? 그 다음은 11이야. 마지막 숫자 12로 가보자. 다시 1로 가면, 우와, 예쁜 포크가 완성됐네. 이번에는 포크를 예쁘게 칠해볼까? 무슨 색으로 칠해볼까? 귀여운 핑크색이 좋겠다. 자, 이렇게 쓱싹쓱싹. 우와, 예쁜 포크로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걸? 점을 입고 색을 칠하니까 멋진 그림이 완성됐어. 다음에도 같이 꾸물꾸물 재미있게 그려보자.